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치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수급 동향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외국인은요, 기아와 현대차에 어제 이어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특이점은 이 제지 쪽으로 좀 매수를 하고 네. 있습니다. 외국인 국일 제지, 무림페이퍼, 한창 제지를 매수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관은 다날과 게임주들,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이 교집합으로 함께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심텍, 그리고 저희 수급파이터에서 여러 번 다뤘었죠. 이수페타시스 네.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제 1라운드를 통해서 수급파이터 라인업 상대를 살펴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자, 1라운드 펄어비스, 아까 방금 말씀드렸었죠. 펄어비스가 외국인의 매수세로 나와 있고요. 자, 기관의 매수 종목은 현대 이지웰입니다. 네. 뭐 제가 뭐 공통점을 찾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죠. 네. 공통점이 없으니까 말이죠. 네. 네, 일단 공통점이 없는데 펄어비스는 더 이상 제가 언급을 안 해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은 기업, 그리고 왜 올라가는지 이유를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네. 한 번 더 제가 체크를 해드리자면, 또다시 이제 메타버스 테마와 엮이면서 게임주들, 특히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더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 이지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생소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메이저 수급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네.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와 현대 이지웰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네 지금 이제 속보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수급파이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확정이 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펄어비스와 현대 이지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도 열어주시죠. 자, 승자는 현대 이지웰이 됐습니다. 네, 아마 의아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펄어비스는 네. 여기서 이제 언급 안 드려도 아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트레이딩을 굉장히 또 많이 했을 법한, 그리고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이제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뭐 매수를 해서 내년 1월, 2월, 3월을 지켜보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는 종목이 더 가죠. 대표적으로 보면 에코프로, LNF 이런 종목군들 보면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짧게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그러한 매매가 조금 힘드신 분들한테는 현대 이지웰이라고 하는 기업이 조금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현대 이지웰은 어떤 기업이야? 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현대백화점이 이 이지웰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사명이 현대 이지웰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 이지웰이라고 하는 기업이 원래 무엇을 했냐면 복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사업을 좀 했는데, 현대백화점이 현대 이지웰을 좀 인수를 하면서 이 복지 포인트로 당연히 현대백화점의 물건을 좀 사고 팔 수 있는, 이 거래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복지 포인트들이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지면 당연히 이제 수수료가 발생하게 그렇죠. 되고, 또 수수료가 발생한 만큼 해당 기업 실적에는 당연히 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백화점 수요가 굉장히 지금 많아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이제 접하셨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또 현대백화점이라고 하는 모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매출이 정말 안정적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모습, 그것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이지웰의 투자 포인트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현대 이지웰의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현대 이지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움직이지 않아요. 네, 움직이지 않지만 그래도 현재 위치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펄어비스는 굉장히 공격적인 흐름이지만 현대 이지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조금씩 이제 담아내 가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종가 네, 9,960원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손절 가격이
이 9,000원이란 가격대가 최근에 좀 저점인데요. 저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조금은 밀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9,000원 가격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을 하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9,000원이 이탈되지 않고 올라온다면 당연히 이제 좀 악성 매물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올라오게 된다면 충분히 12,000원까지는 1차적으로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12,000원이 돌파하게 되면 네. 그 이상의 가격도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12,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이지웨이 목표가 우선 12,000원이고요. 손절가는 9,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를 통해서 현대이지웨이 확인해봤고요. 스쿱파이터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2라운드 파이트! 열려죠? 자, 이제 외국인은 휠라 홀딩스를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대한항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네. 오늘도 연관성은 딱히 찾을 수 없지만 굳이 찾자면 뭐 리오프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네. 리오프닝 관련한 테마, 관련한 종목군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조정이 강했던 두 종목. 과연 어떠한 종목군들을 지금 위치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고자 네. 휠라홀딩스, 대한항공, 뭐 대다수의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지금 위치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휠라홀딩스와 대한항공이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2라운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자, 대한항공이 오늘의 승자가 됐습니다. 최근에 좀 네. 주가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 주가가 좀 빠졌죠. 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뉴스, 그러니까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악재는 저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항공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대한항공이 위드 코로나19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었던 건 항공 화물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제 항공 화물에 대한 운임 비용이 지금 많이 올라갔고, 또 그에 따른 유가 상승에 따른 운임 비용에 대한 이 부정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과거보다 당연히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투자 심리가 굉장히 또 안 좋아지면서 최근에 차익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만약 여행 계획이 다시 늘어난다 하더라도 원래 이제 매출 비중이 항공 화물이기 때문에 큰 수혜는 없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굉장히 많지만 일단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 화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결국 그 악재는 이미 주가에 모두 선반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질적으로 뭐 LCC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여행 항공 이러한 편도를 재개를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 그에 따른 테마적인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여행 재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물론 네. 뭐 항공 화물의 비중이 많은 대한항공이다 하더라도 이 테마의 힘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와 함께 뭐 기존에 있던 산업과는 반대로 오히려 화물을 기본으로 가고 그렇죠. 여행 재개 기대감이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대한항공의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종가에 매수하자라는 이야기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전에 드렸던 종목과는 조금 다르게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현재 3만 원대에 흘러가고 있는 종목이죠. 우선은 기다렸다가 저는 한 2만 8천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만 8천 원 이하의 가격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나서 매수하신 이후에 2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재차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4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일단 매수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만 8천 원까지 일단 기다려보자라고 그렇죠. 얘기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손절가가 2만 5천 원이기 때문에 밴딩은 좀 알맞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3라운드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공략주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오늘 네. 잘 가고 있던데요. 일단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 한 달 반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네. 지금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서진 시스템은 그동안에 사실 이제 5G 테마에 좀 포함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부진과 함께 서진 시스템의 주가도 계속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는데 결국 이제 분기 실적이 가장 이 정답이었던 거죠. 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잘 나왔고, 또 이제 설비 투자한 부분이 지금 올해 3분기, 4분기부터 재무제표에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녹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향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또 ESS 분야에서도 지금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정말 오랜만에 한 달 반 전에 소개를 했지만 그렇죠. 이제 좀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서진 시스템은 이제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봐야 할지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많이 쉬었죠. 많이 예. 쉬었다가 이제 오늘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는 조금은 얕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종가보다는요. 37,500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네. 만약에 이제 37,500원에서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되신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목표가는 5만원까지 네, 5만원까지 가져가 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대신에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 부근이었던 3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네.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35,000원 맞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35,000원 가격까지도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5만원 제시했고 손절가는 3만원 제시한 서진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태형 팀장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